지난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정권교체의 유일한 대안은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이딴 실언으로 신뢰가 무너지면서 2030의 열화 같은 지지를 바탕으로 제가 추석 무렵부터는 줄곧 야권 후보 1위 자리를 지키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당심입니다. 결국 당심도 민심을 따라올 수밖에 없지만 다른 후보 측의 줄세우기 강요 경선 전략이 걱정입니다. 당내 국회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님들께서는 부디 당원들에게 자유투표를 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선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유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선 후에도 넉 달 동안 이재명 후보와 치열한 본선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선 경쟁에서 후보자 리스크는 가장 경계해야 할 중요한 지점입니다. 안전하고 능력 있고 깨끗하고 든든한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오늘은 경제대혁신 공약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허리인 충청지역 토론회에 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경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